감사하신 주님, 일제 36년의 식민지의 사슬을 끊게 하신 이민족을 향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배고픔과 가난의 사슬에 묶여있던 이민족을 경제적으로 이만큼 사는 나라로 축복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참 존귀한, 참 행복한, 참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 민족에게 또 저희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께서 아십니다. 2800년 전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먹고 살만한 때였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셔서 이사야 말씀을 2800년 전에 기록하셔서 오늘까지 보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 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민족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질 때 이 민족이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130년 전부터 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목숨을 걸고 이 땅으로 달려오게 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섬길 수 있고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하스와 이사야 시대에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듣습니다. 주님의 경고가 무엇이며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1948년 5월 31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날짜를 기억을 못하셔서 그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시는 분이 아마 역사학자가 아닌다 하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이날 대한민국 재헌국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임시의장으로 뽑힌 이승만 박사, 그분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재헌국회 개회를 하면서 이런 말로 국회를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종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서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으로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나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이분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의 재헌국회가 개회됐습니다. 그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비록 남쪽 반만이라도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에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1906년, 7년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일제 침략이 시작되던 때입니다. 1910년에 한일합방 국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수치스러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부흥을 주셨습니다.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이 말살될 수도 있는 그 어려움 앞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튼튼하게 서가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36년의 식민지 세월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수많은 선각자들의 헌신과 대한민국 백성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금년이 광복 70년이요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동시에 분단 70년도 함께 기록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파기로 광복절 전후에서 한 주일을 정해서 국가를 위한 기도주일로 지킵니다. 그것은 평소에 성경이 있는 대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특별히 나라를 마음에 품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로 삼고자 우리가 이런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9장 아하스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고 이사야가 지금 세 번째 임금을 섬기면서 이사야 선지자로서 활동하고 있던 이때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 9장은 기원전 732년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는 강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고 남왕국 유다를 공격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남왕국 유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다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아하스가 아수르하고 손을 잡고 이 국난을 극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이 전쟁 때문에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내려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고 그리고 아람을 칩니다. 아람의 다메섹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땅을 전부 아수르가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몇 년 있지 않아서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아직 남왕국은 남아있습니다. 남왕국은 우시야가 왕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왕이었고 이사야 9장 당시에는 아하스가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 왕 히스기야까지도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우시야가 죽던 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남왕국 유다를 보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우상 숭배의 길을 너무 심하게 가고 있었고 이 남왕국 유다라도 제대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꽤 발전을 해가고 군사적으로도 그럭저럭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회당으로 안식일만 되면 꼬박꼬박 모였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십일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종교 행사는 꽤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되고 있었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들이 성전을 폐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그만두고 우상을 섬겼던 게 아닙니다. 제사도 드리고 십일조도 하고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도 들으면서 이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고 아주 강해 보이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점점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백성이 돼서 살고 있는 남왕국 유다 땅이지만은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는 이런 때가 바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왕들은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아하스는 좀 시원찮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에 있지 못하니까 나라는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상처투성이고 진정한 정의와 사랑도 없고 속빈 강정처럼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경제적인 수준이 괜찮고 외적의 침입도 그럭저럭 극복해내고 있으니까 나라가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성전에서 나타나셔서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시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이사야 하나만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리고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샘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한 자매에게 메일을 받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일의 일부를 여러분하고 잠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아빠는 교회에서 사찰 집사님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사찰의 딸로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과 교회 리더들의 민낯을 보면서 산다는 것은 은혜이기보다는 큰 상처가 됐던 것이 저의 지난날의 삶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찰로 섬겼던 교회 당회장 목사님은 저희 아빠는 사찰이고 자신은 당회장이기 때문에 같은 화장실을 쓸 수도 없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도 못한다고 주장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쓰는 화장실에 우리 아빠는 절대 들어가지 못했고 목사님이 식탁에 앉아있을 때는 그 식탁에 절대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오는 날 목사님 차에 눈이 쌓여있거나 목사님 집 앞에 눈이 치워져 있지 않으면 아빠에게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빠에게는 스트레스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스트레스 성급성 간 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 교회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상황이나 우리 가족의 상황은 참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유언처럼 가족들에게 남겼던 말씀이 내가 목사님을 용서했으니 너희도 목사님을 용서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7년 동안 아버지가 그 교회에서 사찰로 일하는 동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방황하던 4년 동안 무려 11년 동안 자신의 기도는 하나님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는 목사님과 교회를 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러다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고 마음이 끌려서 들어갔던 샘물교회 그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샘물교회를 만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20대 중반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됐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감사가 될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결혼을 해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매인데 청년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을 때 믿음이 좋고 모든 문제를 잘 극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20대 중반까지 이런 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른 일로 연락을 하는 중에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이 자매의 간증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목사도 있었고 장로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우선순위 1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순위 1번이 아니었습니다. 목사의 권위가 더 중요했고 하나님이 공동체에 주신 그 비전이 그 교회에서는 전혀 소용이 없는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를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시대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사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남한국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토요일이 되면 회당으로 가고 제사를 드리고 십일조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월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 중요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씩 조금씩 덜 중요한 분으로, 그러면서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 돈이 중요해집니다. 돈이 힘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대학이 너무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밀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로는 대학 키만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돈보다 못한 이런 분으로 내 삶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나를 멸시하는구나, 내가 너희 속에는 있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이사야 시대 이 백성들처럼 뭐 지금 뭐가 문제냐, 뭐 별 큰 문제 없어. 여러분, 아하스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하스가 지금 이사야 9장 첫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인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에서 쳐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뭐 병든 사람은 의사한테도 갈 필요 없고 약도 사 먹을 필요 없고 사업하는 사람은 은행 지점장을 만날 필요도 없단 말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무지막지하게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밥 안 먹고 삽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우리가 돈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의 예배나 우리의 종교생활은 그야말로 종교생활 이상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북왕국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쳐오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들보다 더 강해 보이는 아수르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사야 7장 11절에 보면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돕겠다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틀림없이 이길 수 있도록 약속을 하면서 징조를 구하라. 왜 옛날에 조상들이 들어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면 내가 양털을 밤에 바깥에 내놓을 테니까 이 양털에 다른 데는 다 마르게 하시고 이 양털에만 밤에 이슬이 내려서 양털만 젖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걸 하나님의 징조로 알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그런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가지고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는 요것만 마르게 하시고 나머지를 다 젖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기도원에게 징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도 이사야 7장에서 징조를 구하라.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하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꼭 믿음 좋은 사람처럼. 그런데 이때 사실은 아수르에게 동맹을 청하고 이미 아수르가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결정해놓은 다음이었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따위 징조는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하스의 답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이 사람은 평소에도 자기 아들을 우상의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16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는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자기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보화는 물론이고 그걸 가지고 모자라니까 성전 안에 금으로 장식을 해놓았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금 장식을 떼서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치고 나를 도와달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신이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하나님께는 당신이 징조를 보여주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아수르가 아람을 괴멸시키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아수르가 차지했습니다. 아직 북왕국이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 다메섹에 가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는 거 하니까 열왕기하 16장을 보면 그 다메섹에 만들어져 있는 제단을 보고 이 제단이 무슨 제단인 거 하니까 아수르 왕이 만들어 놓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제단입니다. 망한 아람의 제단이 아닙니다. 그 제단을 보고는 이렇게 이 아수르를 축복한 이 신의 제단을 내가 예루살렘에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부 식양을 그 양식들을 보고 그려서 그걸 예루살렘으로 먼저 보냅니다. 우리야 제사장에게 명령하기라 이 식양대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아하스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급하게 공사를 했는지 제단이 벌써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아하스가 그 제단에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도 제사하고 그 제단에서 또 제사를 하는 여러분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인물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우리 모습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 하나님 버린 거 아니야. 너 하나님께 기도도 가끔씩 하고 주일 되면 그래도 별일 없으면 교회 가려고 하고 내가 그래도 헌금도 좀 하고 내가 하나님 버린 적 없고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 적도 없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정말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관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러나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당신만 좋아할 수 있겠냐? 다른 사람들도 좀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그러나 당신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쓸 테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한번 이루어보자. 그렇게 해서 가정이 될까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최우선순위 2번 자리를 내주는 겁니다. 1번은 하나님이고 세상에 수많은 여자가 있고 수많은 남자가 있고 내 아내보다 내 남편보다 더 괜찮은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혼인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다음 자리에 이 사람을 갖다 놓고 섬기고 돕겠다. 그게 결혼 아닙니까? 그래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 1번이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뭐가 좀 다 맡겨놓으면 불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긴다 그러면 뭐 고난이 축복이라나 어쩐다나 무슨 짓을 하실지 안심이 안 되니까 내가 맡길 만큼은 맡기지만은 중요한 건 제발 하나님이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고 있는 완악함이요 강박함입니다. 아하스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뿐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선순위 1번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 너희들에게 징벌이 임할 것이다. 너희 집들이 무너질 것이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이런 훈계의 말씀을 주님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9장 10절을 보면 벽돌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듬은 돌 사다가 싸우면 되고 뽕나무가 뽑혀 찍혀 나가고 없으면 레바논에서 더 좋은 백향목 사다가 심으면 되고 왜냐하면 아직도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나라가 완전히 망하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나라가 서 있는 줄 모르고 아직 내 손에 돈이 좀 있고 아직도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와달라 그러니까 와서 도와주고 그들이 결국 다 삼켜버리려고 하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들은 강박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안 주시면 뭐 더 좋은 거 내가 사서 누리고 쓰면 되지. 여러분
이사야 9장 10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 중에 하나가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의지로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도시 불에 섭같이 살라지고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어떻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니까 우리 가운데 태어나는 한 아기로 인해서 이루어진다고 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기묘자이고 모사이고 가장 뛰어난 지혜로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시고 강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완전한 복된 길, 강성해지는 길, 진정한 지혜의 길, 이 길로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들과 내가 안고 있는 문제나 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울여졌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생각해낸 방법으로 이 일들을 풀어갈 수 있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좋은 집 샀다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좋은 차 있다고 어디든지 휴가 갈 수 있는 돈 있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 사랑도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은혜와 함께 그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인도하는 완벽한 길이 아기 예수,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죄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해도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게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이겼고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이기심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이기고 죄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모든 죽음의 정상들을 이 땅에서부터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이 완전한 길, 이 길로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길을 걸어갈 때 피 묻은 옷들, 피 묻은 군화 이런 것들이 전쟁의 상처 혹은 우리가 실수했던 실패했던 흔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불 속에 섭이 타 없어지는 것처럼 깨끗하게 해결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사야 8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 봉함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모세 때부터 계산해도 지금 700년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산하면 1200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런 사람들인데 이 말씀이 그들 속에 전혀 울려 퍼지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봉함하라. 사실은 하나님이 봉함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이 말씀을 봉해버렸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우스운 말씀으로 멸시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봉함하라. 그리고 8장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내 일터에서, 우리 부부의 문제에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인생의 과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습니까? 열려져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엉뚱한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미래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미래에 대해서 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오늘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신접한자를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일도 흔히 행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면 뭐 절대 미래를 예측할 필요도 없고 해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가 예측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미래까지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면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말씀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열려있는 말씀인가, 예배에 와서 앉아있다가도 한 주간을 살면서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열린 말씀이 되지 않는 이런 자리에 우리가 말할 만약이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보다 내가 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와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좀 계시는 게 더 유익할 것 같은데, 그러면 부부싸움도 좀 안 하고 조심도 좀 하고 뭐 나쁜 짓도 좀 적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 집에 있는 것보다 나는 가고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있고 남편의 마음속에도 아내의 마음속에도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에게 거룩한 욕망을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두 분을 우리가 붙들고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완벽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미 너무도 좋은 방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브라질에서 어떤 백만장자가 벤틀리 수억을 하는 차를 땅에 묻는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동영상을 받아보신 분이 들어 계실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저도 읽었지 않습니까? 벤틀리가 얼마나 비싼 차입니까? 제가 알기로 적어도 한 3, 4억 이상 차 한 대 값이 그런 비싼 차인데 그걸 땅에다가 묻는다는 겁니다. 이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지가 돈이 많으면 많지 그렇지 왜 그걸 묻어? 이 부자가 한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보물을 땅에 묻으면 행운이 온다고 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벤틀리를 땅에 묻겠다고.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부자를 욕을 했답니다. 그리고 벤틀리를 자기 집 마당에 묻는 그날 기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벤틀리를 옆에 세워놓고 마당에 벤틀리를 묻겠다고 하면서 땅을 한 삽을 한 수를 딱 파고 난 다음에 이 부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들은 벤틀리를 땅에 묻는다고 해서 이렇게 욕을 하면서 여러분의 장기는 차보다 더 귀한데 왜 땅에 묻어서 다 썩힙니까? 여러분의 장기가 있으면 살아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땅에 묻습니까? 사실은 이게 알고 보니까 장기 기증운동 브라질 본부에서 장기 기증 많이 하라고 퍼포먼스를 한 거였습니다. 이 동영상이 퍼져나가고 언론에서 이 얘기가 퍼져나가고 난 그 해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브라질의 장기 기증이 30% 이상 급증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엊그제 누가 보내줘서 몇 번을 봤습니다. 하도 재미있어서.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벤틀리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고 어떤 선행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땅에 묻고 삽니다. 그냥 다 봉해놓고 삽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다 봉해놓고 그냥 말씀에 대한 관심은 겨우 교회 한번 와서 설교 듣는 것으로 전부 퉁치려고 합니다. 그냥 보물이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벤터리를 묻으려고 했던 이 부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땅에 묻는 그리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이런 아하스 시대 유다 백성 같은 이런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깨어있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직장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강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한민국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대부분이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진정한 의미의 강성한 나라가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강성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런 기도와 함께 오늘은 헌신 찬송 대신에 애국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조국을 위한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